안녕하세요. 안동 용상제일교회 차연수 사모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설득하는 것도 또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교인들을 설득하는 것은 더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설득의 대상이 포로의 상태에 있는 사람, 노예화된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득이 이처럼 어렵지만 이 시간 저는 포로민의 설득 에스겔 이야기를 통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기회만 쥐어진다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바벨론에서 우뚝 솟는 민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그들이 왜 끌려와야 했는지를 잘 설명하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거듭날 것인지 아니면 새로 거듭날 것인지 아니면 끝내 포로나 노예로 남을 것인지를 설득했고 이 설득은 성공했습니다. 소리가 잘 안 났네요. 언약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언약이고 또 하나는 상징입니다. 에스겔은 언약의 줄기를 바탕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먼저 통으로 언약의 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진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 가운데 하나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윗에게는 주신 언약의 말씀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시간의 한계를 충분히 넓혀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언약은 쌍무 언약인데요. 쌍무 언약은 서로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적인 언약인데요. 너희가 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요구하면 그들이 다 우리가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언약이 체결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열거됩니다. 레위기로 오면은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다섯이 백을 쫓고 묵은 곡식 먹다 새곡식을 먹는 그러한 복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잘 지키지 않으면 단계별로 징계를 주시는데요. 1단계는 흉년으로 2단계는 수탈로, 3단계는 포로의 처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포로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예고가 들어 있습니다.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왔음을 깨닫고 그들이 죄악을 깊이 깨달을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은혜의 언약을 또 다시 시작하시는데 이것이 새 언약의 시작입니다. 이후 예레미야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예고해 주십니다. 근데 에스겔은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땅에 가서 그들을 향해 너희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라 약속한 말씀을 에스겔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들의 이야기로 만들자고 설득했습니다.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자는 것이 에스겔의 설득의 핵심입니다. 에스겔에서 언약의 다음에 또 하나는 기억해야 될 것은 상징입니다. 선지자들은 글을 쓸때 많은 상징을 사용하는데요.
이 상징은 그 당시를 잘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쉽게 이해하는데 초고속 지름길로서 월등한 표현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연은 벗은몸과 벗은발의 상징을 통해 애굽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했고 그 후에 시간이 흘러 예레미야 때는 줄과 명예로 하나님의 측량이 끝났음을 알리고 이제는 줄과 명예를 메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은 더 많은 상징이 사용을 했는데요. 그 중에 끓는 가마솥이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가마솥은 음식을 넣고 요리하는 도구인데요. 그 안에 녹이 잔뜩 쓸어 있으면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그 가마솥에 있는 가마솥을 숯불 위에 올려놓고 뜨겁게 가열하여 그 안에 있는 녹을 제거해야만 다시 음식을 해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징의 표현은 녹이 없어질 때까지 환란은 계속되고 가마솥을 소독시켜 소독된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뜻으로 녹을 없애지 않으면 계속해서 녹이 묻어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소독이 필요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에스겔은 모두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포로민들에게 전해지는 33장의 전환점으로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32장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심판을 예언하시고 3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중심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그발 강변의 설득, 두 번째 에스겔의 소명, 세 번째 유다의 징계와 심판, 네 번째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선언, 다섯 번째 유다의 회복의 예언입니다. 제가 좀 떨리긴 한데 에스겔 어렵지 않아요. 다섯 가지 이야기를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상징이 많거든요. 에스겔에서 와우 에스겔, 판타스틱 에스겔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준비되셨으면요 이제부터 에스겔 설득의 이야기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발 강변의 설득입니다. 그 당시 포로민들에게 그발 강변은 한 시간도 하루도 머물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성경의 전체를 보면 성경의 무대의 장소는 몇 번이 바뀌었을까요? 일곱 번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택한 곳, 이 말씀의 중심으로 무대가 바뀌는데요. 성경의 공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첫 무대는요, 아브라함 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두 번째 무대는 시간이 지나 요셉과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무대가 바뀝니다. 애굽의 가족 70명이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세 번째 무대는 430년 만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세 때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어디로 갈까요? 광야로 갑니다. 네 번째 무대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입성합니다. 다섯 번째 무대는 가나안에 들어간 지 900여 년 후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갈까요? 바벨론으로 무대가 바뀝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수르바벨 때 바벨론의 70년의 생활을 잘 마치고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으로 1차 귀환 지도자인 수르바벨 때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일곱 번째 무대는 예수님 때 예루살렘에 다 이루었다 선언 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시고 사도 바울 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퍼져나갑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델은 일곱 번이 크게 바뀌는데요. 그 에스겔은 아까 몇 번째 무대라 그랬죠? 다섯 번째 무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무대가 바뀝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 부분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땅에 땅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의 70년간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공간의 선택을 잘못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10명의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가나안이 아닌 다시 이베국을 하는 선택의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처벌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후 솔로몬 때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이 아닌 단과 베델을 선택하는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의 처벌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려고 택한 곳이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70년간을 비워두고 바벨론으로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에스겔의 소명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먼저 에스겔의 설득 대상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투트랙 방식으로 1차 포로로 예루살렘의 0.1%의 천재 청소년들을 데려와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켜 향후 바벨론으로 인해 유다의 지도자 그룹으로 키우려고 했으며 2차 포로로는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기술자인 만여 명의 기술자를 데리고 와 제국 건설을 위해 그들의 재능을 쓰게 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2차 포로 남유다 여호야긴 왕이 끌려오면서 당시 25세였던 제사장 에스겔이를 포함해 만여 명의 기술자들과 함께 끌려왔습니다. 잠시 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뭔가 불만이 가득 차 있고 정말 못마땅한 얼굴이었고 무엇보다 그들은 반역할 기세의 분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발강변에 앉아있는 만여 명의 포로들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월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의 기술자 그룹이었던 그들은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민도 아닌 바벨론으로 그것도 포로의 신분으로 강제로 끌려와 바벨론으로 의해 자신들의 재능을 써야 했습니다. 이들의 불만은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에는 30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워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우호적일까요? 말을 잘 들까요? 우호적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이마가 화석보다 더 금강석보다 더 단단해지게 할 것이니 반역하는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고 내 말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귀로 잘 들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잘 전해라고 말씀해 주셨고 반드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에스겔의 소명이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를 가르쳐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극상품 무화과 열매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페르시아 제국에서 보면 월등한 유대인의 탄생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설득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크게 예루살렘 멸망 전과 예루살렘 멸망 후로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는 왜 바벨론으로 끌려와야 했는지를 설득하는 것이었고, 징계 70년을 받을 것이고 교육의 70년이 진행이 되며 예루살렘 안식이 70년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라는 내용으로 설득을 합니다. 70년의 징계 기간에 70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을 정말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에 에스겔은 설득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성전 건축 조감도를 제시하며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하는 것이 에스겔의 소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다의 징계와 심판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온 만여 명의 포로들은 힘든 강제 노역을 하고 잠시 쉬는 중이나 잠을 잘 때 우리가 왜 이곳까지 끌려와야 했지?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크게 두 가지 오해를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모든 묵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만여 명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남유다를 지키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있었고, 이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바벨론으로부터 끌려오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묵시가 사라졌다는 속담까지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왜 그 처벌을 대신 받아야 돼? 우리 정말 억울해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가라는 의문을 달기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인 우리의 이가 씌어야 돼? 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기는커녕 조상들의 책임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불공평하다고 원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어디 가고 싶었을까요? 맞아요. 예루살렘으로 하루빨리 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 이유는 각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원인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들을 향해 오해하여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하루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포로의 기간이 10년, 20년이 아닌 70년으로 정해져 있으니 70년이 축복의 기회로 잘 받으라는 말씀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몇 번째 이야기죠? 네 번째 이야기 줄기입니다.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일단락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에돔, 두로, 애굽도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들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꼼꼼하게 파악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신이라는 두로의 교만도 하나님은 멸망을 예고하셨고 형제의 멸망을 기뻐하며 도운 두로도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공평한 처벌을 받을 것이니 유다 민족 너희만 억울해하지 마. 결국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유다의 회복입니다. 맞을 만큼 맞고 무너질 만큼 무너진 이들에게 회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징계 70년 기간에 70년의 교육을 통해 결국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 표현으로 하나님 짱, 하나님 최고 아니십니까? 먼저 에스겔은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진심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고 악인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 그의 길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으신 본심을 깨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유다는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른 뼈들 같아도 이들에게 생기가 발생할 것이고 놀라운 생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에 에스겔을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번 에스겔을 한 번 더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십니다. 이번에 보여주시는 예루살렘 성은 화려하게 재건될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본 성전 이야기를 정말 얼마나 가슴이 벅찬 가슴을 부여잡고 포로의 신세로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회복을 외칩니다. 포로민의 그발강변의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성전 조감도는 최고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에게 가장 큰 절망과 가장 큰 징계는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볼 수 없고 그리워했던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쁜 소식인 회복 중의 회복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조감도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그들에게 회복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불탄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 성전이 회복되면서 제사장과 레인들에게도 다시 사명을 줍니다. 성전을 지키게 하고 그 안에서 행할 일들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회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포로민들이 왜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필요했는지를 깨닫고 징계를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을 다시 꿈꾸게 되었습니다. 와우 에스겔, 판타스틱 에스겔 아닙니까? 감사합니다.